그다음에 13번째죠. 13번째 강의 되겠네요. 11강 의문사입니다. 의문사 who, 누구, what, 무엇, where, 어디에, how, 어떻게. 의문사는 문장 맨 앞에 와서 의문문을 이끈다. 의문사는 보통 문장 맨 앞에 오죠. 자, 의문사, 자, 비동사 나올 때 순서를 어떻게 만드냐면, 비동사는 뒤에 도움이 필요 없죠. 비동사, 조동사, 완료 해브는 그대로 비동사가 앞으로 오면 되죠. 그래서 의문사 적고, 일단 의문사 문장 맨 앞에 오고, 나머지는 의문문 순서와 똑같아요. 비동사죠. 비동사 뭐 있니? am, are, is, was, were. 과거까지 다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 뭐니? 주어 오면 되죠. 대장 동사니까 앞으로 오기만 오면 되죠. 그죠? 비동사일 때. 비동사 아니고 뭐 다른 동사도 마찬가지 이 자리 뭐 오면 되니? 조동사도 그대로 올수 있겠네. 완료 해보도 올수 있죠. 비동사, 조동사, 완료 해보는 이 자리 올수 있습니다. 즉, 대장 동사는 일단 의문사를 무조건 맨 앞에 적고, 뒤에는 의문문의 순서 똑같이. 무슨 동사는 이게 대장 동사죠. 아까 대장 동사 세 가지 있었죠, 세 가지. 대장 동사 세 가지는 여기 다올수 있습니다. 비동사, 조동사, 완료 해븐. 자,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뭐죠? 일반 동사 의문문은 누가 대신 앞으로 왔었냐? 아까 do, does, did, 주어. 뒤엔 동사 뭘 썼죠? 동사 원형을 썼죠. 그래서 의문문의 순서가 똑같아요. 뭐만 앞으로 보내면 돼? 의문사만 앞으로 보내면 되죠. 나머지는 우리 의문문 만드는 순서 똑같습니다. 후보죠. 누가? 누구? 사람에 대해 물을 때 쓰며 who is 주어? 사람이 이름이나 가족관계를 물을 때 쓴다. 참고로 가볍게 읽어보세요. 이런 건. Why you? I'm 키고쳐. Whose mic is this? Whose mic? 이때 whose의 뜻은 뭘까? 자, who의 변화를 한번 봅시다. Who, whose, whom, whose 이래요. 이제 who가 뭐냐면 주격입니다. Whose가 소유격이에요. Whom은 목적격입니다. Whose가 소유대명사. 그래서 Who는 누구의, 누구를, 누구의 것 이렇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 I, my, me, mine 아세요? I, my, me, mine 이러면 어떠니? 이거 나는 나의, 나를, 나의 것 이랬죠. 누구, 누구의, 누구를, 누구의 것 마찬가지죠. 형태 기억하시고.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 This, 이것이죠. 이것은, bike는 자전거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누구의 말이죠. 소유격이네요. 소유격. 이 자리는 소유격 이거네요. 그렇죠? 누구의 자전거니? 그것은 is은 그것이죠. 그것은 나의 것이야. 나의 것 뭐니? I, my, me, my. 나의 것. mine. 그것은 나의 것이야. 나의 것을 두 단어로 풀었으면 뭐니? 나의 뭐다? 자전거야. My bike. 이렇게 하면 돼요. 됐습니까? 아, 그럼 여기서 my가 소유격이죠. my 소유격 찾았나요? my 소유격. 자, my는 나의 것 소유 대명사죠. 소유격 my 플러스 bike가 명사죠.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뭐로 나타낼 수 있다고요? 소유 대명사 뭐뭐의 것 이렇게 나타낼 수 있네. 됐죠? my bike를 뭐라고? mine 나의 것. his bike 그의 자전거를 뭐니? 그의 것에서 his를 쓰면 되겠네요. he도 기억하시나요? he 그는 his 그의 him 그를 his 그의 것. his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우리 삼 우리 인생 대명사의 격변화 기억합니까? his는 그으란 뜻도 있고 그의 것이란 뜻도 있었어요. 그의 되면 이건 무슨 격이고 이건 소유격이죠. 그의 것이라면 뭐죠? 이게 소유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들어가죠. 와, 무엇, 무슨, 어떤 사람이나 사람의 직업에 대해 물을 때 쓴다. 직업에 대해 물을 때 쓰고 그 외에도 뭐 what, 무엇, 무슨 의미가 통하면 다 쓰죠. 이것은 what, 무엇입니까? 그것은 a computer, 컴퓨터입니다. what, 의문사 나오죠. 동사 주어죠. 순서는 의문으로 똑같아 있죠. Do you have 동사 주어? Do 쓰고 뒤에 동사 원형. 당신의 백 안에, 당신의 백 안에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What sports? 어떤 스포츠를 do you like? 좋아하세요? What 스포츠를 꾸며주죠. 그럼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스포츠를 do you like? 너는 어떤 스포츠, 무슨 스포츠를 좋아하니? What subject죠? 어떤 과목 붙어 있습니다. Subject가 과목이에요. Do you like? 좋아하니?
어떤 과목을 do you like 좋아하니? That man, 저 사람이란 뜻이에요. 저 사람이 무엇이니? 사람을 나타낼 때 무엇이라고 그냥 좀 어색하잖니? 이럴 때 what 소리는 직업입니다. 저 남자의 직업이 무엇이니? 아, what이 사람을 물어볼 때는, 사람을 what으로 물어볼 때는 직업을 나타낼 때 쓰는구나. 그는 닥터 의사야. 자, when 갑니다. when이 언제? 시간이나 때를 물어볼 때. When is your birthday? 당신의 생일은 when? 언제인가요? 자, 의문사 나오니까 동사, 주어, 의문문 순서죠. Next time, Friday, 금요일이야. is 넣어줘. 나중에 배우겠지만. 다음 주 금요일이야. 이때 is, 그것은이라고 해석을 안 해줘요. 이런 is는 도대체 뭘까? 해석을 안 해주고 주어 자리에 오는 게 있어요. 이런 거 우리가 비인칭 주어라고 합니다. 자, is 주어 자리에 와요. 주어 자리. 주어 자리 오죠? 뒤에 뭘 나타낸 말이 나오냐면, 비인칭 주어 있다면 뭘 나타낸 말이 나오냐면, 날, 시, 요, 명, 개, 거, 이런 게 나옵니다. 날씨, 날짜, 시간, 요일, 명암, 계절, 거리. 날씨, 날짜, 시간, 요일, 명암, 계절, 거리를 나타낼 때 해석을 안 해주고 주어 자리, 떡 자리만 차지하는 걸 그럼 비인칭 주어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니라 그냥 이건 요일이죠. 요일을 나타낼 때 요일. 그냥 비인칭도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야. 이순 해석 안 해주고 자리만 차지하는 비인칭 주어. It's warm. 따뜻해. 맞나요? It's warm. It's 2 o'clock. 2시야. 이럴 때 해석은 안 해주는 주어 자리만 차지하는 비인칭 주어. 가볍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의문사나 주어 when 언제. 의문사 나오면 동사 주어 의문 순서입니다. Do you swim? 바다에서 언제 수영하니? 나는 여름에 바다에서 swim, 수영한다. in은 전치사예요. in이 전치사예요. 전 무슨 구? 명구입니다. 전 무슨 구? 명구. 전명구, 전명구 이렇게 되네요. 여름에 바다에서 수영해. 자, when 봤고요. 그 다음 의문사 뭐가 나오죠? 아직 when이 안 끝났네요. 구체적인 시간을 물어볼 때 what time을 쓰기도 합니다. 언제, 무슨 시간, 어떤 시간에 do you get up 일어났습니까? 아침에 어떤 시간, 즉몇 시에 일어났습니까? I get up at 6, 6시에. in 전명구. at 전치사입니다. 전명구. 전치사는 자주 나오니까 볼 때마다 불러만 주면 자동적으로 외워집니다. 자, where는 어디에? 장소. Where is my bag? 내 가방은 어디에? 의문사죠. 의문사 나오니까 동사 주어, 의문문 순서. Your bag, 너의 가방은 on the chair, 의자 위에 있다. 이것도 전치사죠. 전명구입니다. on the chair, 의자, on은 위에. Where do you live? 의문사 나오죠. 그래서 동사 주어, 순서가 바뀌죠. 의문문의 순서. 어디에 사니? I live in, 역시 in 전명구죠. 위촌에 살아. Where are you from? 의문사죠. 동사죠. 도시 되네요. be from이 뜻이 뭐냐면 be 동사 나오고 from이 나오면 어디 어디 출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be 동사 대신에 쓸수 있는 동사가 come이에요. come from, be from. 어디 어디 출신이다. 나는 부산 출신이야. 그러면 I am 대신에 뭘 써도 될까? I come from이 되죠. 나는 부산 출신이야. Where are you from도 come을 쓰면 어떻게 될까? be from 말고. come from을 쓰면 where, come은 무슨 동사니? come from을 쓰면 come from 출신이다. come은 be 동사니 am I is 아니죠. 조동사니 will make can must 아니죠. while we have는 더더군다는 아니죠. 이게 무슨 동사? come은 일반 동사. 일반 동사는 어떻게 나타내니? 의문문 나타낼 때 의문사 문장 맨 앞에 일단 적고 일반 동사는 주어 적고 여기 일반 동사의 원형 적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뭘 썼죠? do나, does나, did 쓰면 일반 동사의 의문문의 형태죠. 그죠? 그럼 집어넣어 볼까요? 자, 주어는 누구죠? you죠. 지금 책에서 you. where는 그대로 내려오고 where. 일반 동사 come from 쓴다면 그럼 여기에 come from 씁니다. 그럼 동사 원형 그대로 적었죠. 자, 현재죠? 그럼 did는 과거라서 안 되고 you는 3인 단수가 아니니까 do네. where do you come from? 이러면은 너 어디 출신이니? 같은 표현입니다. Where do you come from? Where are you from? Where do you come from? 됐습니까? 자, 의문문 만들고 있죠. 의문사를 가지고 지금 의문 만드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how, 아, 이거 하면 이제 의문사로 의문 만들고도 끝나네요. How는 어떻게, 방법, 수단. 또 어떻게 지내냐 할때 안부. 의문사 나왔네요. 그러면 의문문 순서. Do you go to school? Do, 주어, 동사원형. 어떻게 가니? By bus, 버스로 갑니다. 인 수거를 기억하세요. By 버스가 버스로. 풀어서 in a bus, 버스를 타고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by bus, in a bus,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갑니다. 수거니까 외우세요.
How are you? I'm fine. How old? How much? How many? How long? 필요한 거 없죠? 됐습니다. 자, 의문사가 앞에 문장 맨 앞에 나오고요. 의문사. 그 다음에는 똑같이 의문 순서. 어떻게 됐었니? 비동사 나오고 주어. 그 다음에 do, does, did 나오고 주어 나오고 무슨 동사? 일반 동사의 원형. 이게 의문문이었습니다. 의문사 문장 맨 앞에 두면 되죠? 자, 문제 없죠? 여기까지가 13번째 강의였습니다. 자, 14번째 잠깐 쉬었다 가죠.